문제풀이는 다음 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모의고사는 잘 보셨습니까? 아마 9월, 10월 달에 뭐 실전 모의고사 좀 하고 하다 보면 실력이 많이 올라가실 겁니다. 하여튼 지금 공부할 시간은 많으시죠? 아, 수업 나가고 나면 복습할 시간이 좀 많이 있으시죠? 예, 그러면 그냥 쭉 하시면 합격하실 겁니다. 아예 공부할 시간 없으면 그때는 좀 힘들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점수 나오실 겁니다. 이번 시간은 346페이지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보시게 되면 14번 문제입니다. 주택법령상 전매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1번입니다.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은 입주 모집하여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기산한다. 최초부터 날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전매 제한과 관련된 기산일 시작한 날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전매 제한 기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 주택 공급 계약 체결 가능한 날이 아니라 입주자로 선정된 날, 이날부터 전매 제한 기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의미는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만약 10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사업 주체와 입주 예정자 사이에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택 공급 계약 체결하게 되면 첫 번째 계약 체결하는 사람과 1000번째 계약 체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1000번째 사업체와 주택 공급 계약 체결했다 할지라도 전매 제한 기산일을 최초 주택 공급 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전매 제한 기간을 시작하도록 했었는데 이게 실질적인 전매 제한 기간의 의미가 없다 해서 이번에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첫 번째 계약 체결하겠다고 하면 그 공급 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을 때까지를 분양권이라 표현하는데 그 분양권은 다른 말로 입주자 지위라 표현했습니다. 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는 주택이란 말로 달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계약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까지 뭘 한다? 입주자 지위 이후에는 주택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을 개정하여 전매 제한과 관련된 기산일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그날부터 전매 제한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1번 일단 틀린 거로 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포함한다. 맞는 이야기인데 얘는 이렇게만 기억해놓습니다. 우리 나중에 문제집 보시게 되면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이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통상적인 주택 공급과 달리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하고 토지는 빌려주는 형태를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MB 때 반값 아파트 정책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10년 전 이야기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은 주택은 분양하지만 토지는 빌려주는 형태를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각각 달라진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이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데 그 임대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 2016년 기억나십니까? 예, 한 4년 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기억나십니다. 그 당시에 인기 있던 썰 전에 강모 변호사께서 출연하셔가지고 갑자기 주택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대출을 좀 금리를 낮춰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모 변호사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정부 정책을 보게 되면 지금은 돈을 빌려서라도 땅에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아파트 많이 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그 후 형성되었던 것이 갭 투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대전만 하더라도 한 분이 제가 이야기 듣게 700세대의 아파트를 소유한 적이 있거든요. 갭 투자하셔가지고 가능했던 거고 그리고 호남 광주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30평이 한 2억 1000이면 아파트 거래 가격이 1억 9천이었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몇백 세대를 하나 한 분이 가지고 계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중요한 개정사항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기간이 40년이었지만 이후 법을 개정하여 30년으로 규제를 완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박근혜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MB 때 만들어졌거든요. MB 때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량은 얼마였다? 4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는 것은 몇 년? 40년으로 이해해 주셔야 되고 저 40년이 도래하게 되면 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재건축해야 된다. 재건축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하고자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건축물과 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만 재건축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민법 공부하셨을 때 집합건물법 공부하셨습니까? 토지 사용권 없는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예, 집합법은 잘 안 나오죠. 나와봤자 가끔 하나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으로 건물만 소유하면 된다? 땅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땅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임대 분양주택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건축에 관한 개념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 사용권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75% 이상이 저 토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면 갱신하고자 한다면 주택 소유자 75%의 동의만 확보하면 토지 사용권을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연장하게 되면 몇 년 동안? 40년간 토지 사용권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인정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재건축 사업 이외에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일반 분양주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남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실질적으로 주택의 사용권, 아니, 토지의 사용권을 가지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지만 지상권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딱 세 가지입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하게 되면 주택 소유자는 토지를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다? 40년간 사용할 수 있고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재건축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사용 계약을 갱신하게 되는데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지만 여기에서는 합의 필요 없습니다. 땅 주인 의사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자가 75% 이상 계속 사용 요구하게 되면 갱신 가능하며 토지 임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민법상 무엇으로 의지한다?
재산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2번과 관련되어서는 저 토지 임대 분양주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2번과 관련된 질문 보게 되면 아, 토지 임대 분양주택에 예외가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전매 행위 제한 기간에 중복되는 경우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한다. 단세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은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위축 지역의 경우에는 규제를 강화하는 곳이겠습니까? 규제 풀어주는 곳이겠습니까? 풀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매 제한 기간 가장 짧은 것을 전매 제한 기간으로 책정하게 되는데 단세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중복되는 경우는 가장 긴 기간을 전매 제한 기간으로 한다.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4번입니다. 투기 과열 지구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 입자선된 시위 전매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5년 초과 시에 전매 제한 기간을 5년 한다. 5년, 5년 각각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에 대해서는 버리십니다. 5번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전매 제한과 관련되어 잠깐 확인만 해놓습니다. 258페이지 다시 한번 보십니다. 여기 전매 제한 파트는 우리 시험에 한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공부하시면서 주택법은 적용 대상과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절차 그리고 공급, 리모델링 네 개 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주택공급과 관련되어서는 주택공급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에 입주와 모집하고자 한다면 시, 군, 구청장에게 승인받아야 되고 아파트단지 내 상가인 복리설에 입주할 모집하고자 한다면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경우는 승인 신고 대상 2단이다.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주택 공급에서는 사업 주체와 입주자 사이에 공급 계약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특별히 사업체와 관련되어 불법 부당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저 사업체가 주택 판매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견본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저 견본주택을 어떤 마감 재료로 만들었는지 그에 관한 마감 자재 목록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본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과 동일한 마감 자재를 사용해야 되고 저 마감 자재를 사용한 사업체는 마감 자재 목록표를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은 입주자 모집 승인 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견본택 건설한 때 마감 자재 목록표를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입주 예정자에게도 함께 제공하게 됩니다. 저 마감 자재 목록표를 작성하는 주된 목적은 동일한 마감자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 군, 구청장은 저 마감자재 목록표를 사용 금사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자가 열람 요청하게 되면 언제든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감자재 목록표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예.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저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를 설치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별히 마감자재 생산업자 제3자의 원인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게 되면 같은 질 이상의 마감자재 설치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알려야 한다. 통지 대상이지 따로 동의받는 것 아니었습니다.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되면 견본택과 관련된 내용이 딱 시험에 나올 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공공택지나 공공택지 외 택지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한 곳에 건설하여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라 합니다. 다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두 가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광특구안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분양 가격을 널리 공시하게 되는데 공공택지에 건설한 경우에는 네 글자인 사업체가 분양가격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택지 외 택지의 경우는 시장 분수 구청장이 공공택지는 몇 글자입니까? 네 글자이니까 네 글자인 사업체가 공공택지 외 택지는 일곱 글자이기 때문에 시장 분수 구청장 일곱 글자가 가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분양 가격이 적정한지 파악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 승인 전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주택의 입주자 모집 승인은 누가 한다? 시군구청장이. 그래서 저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군구청장이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특별히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청이 있은 날부터 20일 내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입주자 모집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시군구에 만들어지는 위원회 구성원은 몇 명? 10명. 국토교통부에 만들어지는 위원회는 15명.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있거든요. 그때는 15명이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가 총 10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봤던 기억은 있으십니까? 봤던 기억은 지금 입학하고 있기 때문에 봤던 기억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올해 꼭 한번 봐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는 게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입니다. 여기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는 29회 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는 27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촉이 좋으십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대신 이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는 딱 두 가지 요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에 원래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5% 미만의 소유권 회복하고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매도 청구와 관련된 의사표시가 송달되어야 한다. 거기까지 잡아주시는 게 1입니다. 어차피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 미만이란 말과 2년 이내 송달한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20회 때 시험에 출제되었던 것으로 최근 9년 동안 시험에 안 나왔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당권 설정 제한. 보통 얘가 10년에 한번 시험에 나오거든요. 올해가 30회니까 한번 봐놓는 겁니다. 다만 이 저당 설정 제한과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보셨던 것은 저당권 설정 제한과 관련된 제한 기간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 60일까지를 저당권 설정 제한 기간으로 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은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주택 건설하는 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과 같은 날이라는 걸 기억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은 입주 가능일과 같은 날이며 저 기간 중에는 사업체는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하거나 지상권 설정하거나 매매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저당권 설정 제한과 관련된 제한은 널리 공시해야 되고 부동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공시 방법은 등기하는 것입니다. 부기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기 등기했는데 불구하고 실제 저당권이 설정되게 되면 취소할 수 있다, 무효한다. 무효로 한다. 아기 관계란 말 제가 한번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뭔지 모르지만 아기.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 역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껌, 예, 싱가포르의 껌. 근데 우리 싱가포르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구성원은, 대한민국 순자는 모든 공법 규정을 안다, 모른다. 안다. 아는 것을 간주하기 때문에 사업체는 일단 저당 설정 제한 규정 위반하여 이중 매매했다고 하면 악의이고 부기 등기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그거 무시하고 이중 매매했다고 하면 그분도 악의이기 때문에 악의와 악의 사이의 관계는 무효로 한다. 어차피 저 네 개 중에 하나가 돌아가면 시험에 나오는데 작년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입주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는 첫 번째 봐주시는 게 공급질서 교란 금지입니다. 중개사법에 자주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제가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이 공급질서 교란 금지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증서가 공급질서 교란 금지 대상인데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와 주택상황 사채, 이주대책 대상자 이러한 것들이 공급질서 교란금지 대상이라는 것만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봐주실 것이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전매 제한을 함께 보시는 게 일입니다. 특별히 28회 때는 투기과열지구를 시험에 낸 적 있고 29회 때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묶어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되면 또 이 두 개 가지고 다시 한번 시험 문제 내게 될 겁니다. 다만 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우리가 정리하실 때 이렇게 공부하셨습니다. 항상 대상과 절차. 그래서 우리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관계된 사항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건설과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2, 3 중에 먼저 나와야 되는 숫자는 2.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는 항상 2가 나와줘야 됩니다. 뭐 두 배 초가 20%라는 말 나와주는 것이 1이고 여기 조정 대상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1.3배란 말이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분양권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이란 말이 나와줘야 되며 투기 과열지구에 있어서도 직전 월입니까? 직전 연입니까? 직전 월 기준으로 분양 계획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하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 허가 등의 실적이 직전 연도와 비교하여 급격히 감소된 경우에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이것 하나 이해해 주십시오. 나는 기반설 부담구역 잘 안다 모른다. 기반설 부담구역 인구 증가율 20%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 그런데 우리 그 개발행위 건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 이렇게 공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과 관련되어 전 연도에 개발행위 건수보다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20% 이상 늘어난 지역은 올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 이 말 나는 기억한 적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기 개발의 허가 건수는 건축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건축 허가 건수이거든요. 그 건축 허가 건수는 월 단위로 비교한다. 연 단위로 비교한다. 연 단위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여기 투기 과일 지구와 관련되어 분양 계획 30% 이상 감소. 이 말 보면 앞에는 직전 월이고요. 사업 계획 승인. 건축과 실적. 이제는 직전 연도와 비교해서, 직전 연도와 비교해서 급격히 감소한 지역은 독일 발조를 할 수 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실적은 연 단위로 비교한다라는 것만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앞으로 분양 계획이 30% 이상 감소했다. 앞에는 뭐 나와야 된다? 직전 월. 어디는 연입니다. 연, 월 구분해 주시는 게 여기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요즘은 숫자 바꾸기보다는 앞에 단어를 조정해서 틀린 질문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조정 대상 지역이건 투기 과일 지역 관계없이 항상 숫자 3이 나와야 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숫자 2가 나와줬을 때 각각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복습 많이 하고 계시나 본데 요즘 초창기에는 복습 안 하지 않았습니까? 올림픽 응시를 공부했던 것 같은데 괜한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은 실력 차이가 그때와 비교하면 현저하죠. 그리고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은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조정 대상 지역 국토교통부 장관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저 투기과열지구를 시도지사가 지정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하고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자 한다면 의견 청취하게 되는데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조정대상지역과 달리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에게 뭐 해줘야 된다? 의견 청취한 것을 검토하고 뭐 해줘라? 회신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시에 시도지사에게 회신한다. 이 말 넣으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것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세 가지 제도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인정하면 지정권자는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하여야 한다. 지역지구구역은 원래 지정할 수 있다.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딱 네 가지가 예외였습니다. 연안침식 이야기 나오면, 연안침식 이야기 나오면 방제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결정하여야 한다. 정택 10년, 시공론 30년 나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 20%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인정하면 해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저 지정요건을 지정권자가 인식한 게 아니라 시도의사, 시군구청장이 알게 되었다고 하면 이들은 지정권자에게 해제 요청할 수 있고 이런 요청이 있은 날부터 며칠? 40일. 보통 공포에서는 30일 아니면 2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만 여기만큼은 40일 내 해제 여부 결정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투기 과일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투기 과일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타 당사 검토합니까? 재검토합니까? 재검토. 5년마다입니까? 1년마다입니까? 타당성 검토라 말 쓰게 되면 다섯 글자이지만 타당성이라 말 빠진 재검토는 1년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단독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재검토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봐주실 것이 전매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전매 제한 대상이고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까지 그 기간이 5년 초과하면 5년으로 한다. 그것 기억하시는 게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주자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그렇게 각각 해결하셨으면 우리도 충분히 출제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 봐주시는 게 전매 제한입니다. 우선 전매 제한도 전매 제한 대상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두 번째 저 전매 제한과 관련된 효과로서 전매 제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할 수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 그것 정리하시는 게 이쪽의 포인트입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258페이지 보시면 258페이지 보시면 주택의 전매 제한 찾으셨죠? 사업자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최초 주택 공급 계약 체결 일부터 전매 제한 기간을 기산했지만 지금은 언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이 기산일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10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를 전매하거나 전매할산할 수 없다. 가로 속에 상속제라는 말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서 투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상속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투기 과열 지구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가로 해놓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두 가지만 잠깐 확인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 봐줄 것이 있습니다. 현재 주택법상 전매 제한 대상은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으로 과열 지역, 위축 지역, 각각 전매 제한 대상입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 택지 외 택지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 이 네 가지가 현재 전매 제한 대상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의 전매 제한 대상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전매 제한 대상인 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택지의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와 주택이 전매 제한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한 거 있습니다. 주택 공급 계약 체결하게 되면 분양권이라 표현하는데 그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한 이후에는 뭐가 된다? 주택이.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분양권만 전매 제한 대상이고 주택은 전매 제한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투기 과열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구로서 과열 지역의 전매 제한 대상으로 주택을 전매 제한 대상 설명하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이 둘에 있어서는 뭐만? 분양권
분양권을 공법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입주자 지위. 저 입주자 지위는 공급계약 체결한 날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한 때까지를 전매 제한 기간을 하고 그것만 전매 제한 대상이지 주택은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전매 제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입주자 지위란 말과 주택이 서로 다른 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택과 입주자 지위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10월달에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전매 제한 기간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월달에 개정되기 전까지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가장 긴 전매 제한 기간이 8년입니다. 보통 공급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한 때까지를 3년 잡거든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이후 5년 동안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함부로 거래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보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날까지를 전매 제한기간이라 하고 저 소유권 이전 등기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5년 초과 시에는 몇 년으로? 5년으로 한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혼자만 된 거 아니죠? 혼자만 정리된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 지금 258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에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만 전매 제한 대상이고 2번 분양가 상한제 정유택에 있어서는 주택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두 가지가 전매 제한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1번부터 7까지 해당되는 경우 사업 주체, 사업체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 밑에 동의 받은 경우는 전매 제한 규정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가로속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는 주택공사를 말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부터 주택공사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1번부터 7번까지 나오는데 우리 1, 2 묶어놓습니다. 1번, 2번 묶어놓습니다. 세대원이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업, 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 이전하는 것을 제외한다. 2번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그러면 우리 잠깐 살펴놓을 게 있습니다. 여기 전매 제한 기간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딱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투기 과열 지구만 열심히 하자. 나머지가 시험에 나오는 거, 나머지가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케이스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내신 분은 오래 살려고 출제하신 겁니다. 욕 먹으려고 출제하신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한 시험 다 끝나고 나서 보름 뒤에 물어보면 자기들도 전매 제한 물읍니다. 이 세 가지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꼭 나온다는 게 확실하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든 외우는 방법 알려드리겠지만 이게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딱 하나. 투기과열지구는 입주자로 뭐 한 날부터? 선정된 날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만약 그 기간이 5년 초과하면 5년 한다. 그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매 제한 기간 중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게 되면 주택 필요 없을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업 주체 동의 받아 전매할 수 있는데 그 전매 제한 대상이 만약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인 경우에는 누구에게? 주택공사의 동의 받아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우리 봐주시는 게 이사 가는 것을 법에서는 이전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사 가는 원인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과 상속 외 생업상의 사정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하게 된다면 장소 관계없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사업체 동의받으면 전매할 수 있거든요.
반면 상속 외 사유로 상속의 사유로 이사를 하게 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게 되면 분양권 전매할 수 있습니다. 하나, 저 오늘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런데 오다 보니까 이사 가는 집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에서 대전 이사 가면 수도권 아닌 다른 광역시로 이사해버린 것이죠. 그러면 세종시에 전매 제한 대상에 해당된 분양권 또는 주택을 팔고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떨어진 곳입니까? 20분, 30분 떨어진 곳을 이사 가더라도 그거 가능한데 서울로 이사 가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사 갔다 또 나중에 시간 내면 또 오면 되지.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대신 상속받은 대로 이사 가게 되면 같은 세종시를 할지라도 이사 갈 수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십니다. 다만 이번에 하나 이해하실 것은 내가 이번에 공급받은 것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에는 A라고 하는 회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건설했고 내가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하고자 한다면 A라고 하는 사업체의 동의 받아야 된다. 주택공사의 동의 받아야 된다. 주택공사 동의 받은 때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신 걸 알고 있겠습니다. 별로 좋아하는 표정이 아니십니다. 더 이상해 생각하시나 봅니다. 3번입니다. 세종시 해외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외국 나가면 몇 년? 2년. 그래서 해외라고 하는 글자가 몇 글자입니까? 아, 두 글자니까 2년. 대신 타 국가라고 했으면 아마 3년이었을 겁니다.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해외라 말했기 때문에 2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전매 가능하다. 그리고 4번 이혼 그냥 넘어가시고 5번 6번 건너뛰시고 7번입니다. 입주자로 선정되지 또는 주택 일부를 일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부부 생활 도중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유이죠. 그래서 그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전매 제한 기간 중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가끔 서울 같은 경우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1인 1세대 1주택일 때 9억 초과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거든요. 서울에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 가격이 9억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집 하나 달랑 있는데 불구하고 바로 종부세 부과 대상 될 수 있거든요. 그걸 부부가 공유하게 되면 각각의 지분은 9억 이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것은 사업체 동의받아 증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전부 증여는 된다 안 된다? 전부는 안 되고 뭐만? 일부만 증여하는 때라면 사업체 동의받아 전매 제한 기관 중에 증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시면 다 되는 건데요. 그래서 14번과 관련되어서는 그렇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14번은 5번 신경도 안 씁니다. 5번이 정답이겠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전매 제한 기간은 최근 개정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투기 발족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이 한 날까지 5년 초과 시에는 5년을 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15번입니다.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에 관한 승료로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전매 제한 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매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1지역, 2지역 나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사업체가 수도권 지역으로 공공택지의 택지에 건설 수도권 지역으로서 가로에 해버리 아 지워버리십니다. 수도권 지역으로서 이거 지워버리십니다. 27회 때는 이런 법령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도권이라는 말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으로서 이 말 빼버리시고 공공택지의 택지 건설 공급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계 부기 등기하여야 한다. 2번 맞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야기 중에 여기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택지의 택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권만 전매 제한 대상이다. 주택도 전매 제한 대상이다. 주택도 전매 제한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에 대해서는 이르부대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 기간 중에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다. 그러한 사항을 부기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3번입니다. 세전선언이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사업체 동의 받은 경우 전매 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3번 맞죠? 해외 이야기 나오면 몇 년 이상? 2년 이상 체류하는데 전매할 수 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세전선언이 이전하는 경우 사업체 동의 받은 경우 전매 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면 전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수도권 지역으로서 이 말 가로에 놓으시고 빼버립니다. 수도권 지역으로서 빼버리십니다. 공공택지의 택지의 건설공급자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공매화 시행하는 경우 사업체 동의 없이도 가로 해놓습니다. 전매할 수 있다. 사업체 동의 받아야 됩니다.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하고자 한다면 누구의 동의 받아야 된다? 사업체. 특별히 이번에 전매 대상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는 누구의 동의 받아야 된다? 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외국에 2년 이상 체류하는데 또는 외국에 이민 가는데 사업체 동의 받아 전매할 수 있다. 그 말 하면 틀립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사업체가 아니라 누구의? 주택공사의 동의 받아야 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통상은 사업체 동의받아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할 수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만큼은 누구의? 주택공사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6번입니다. 전매 행위 제한 받은 주택임에 불구하고 전매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세전선언이 수도권이 아닌 다른 광역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전매한다 못한다?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세전선언이 이전하는 경우 한다. 3번입니다. 세전선언이 해외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전매 가능하고 입주자 선전의 집이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부 증여라는 날 기억나십니까? 일부만 증여. 그래서 4번 틀리고 금융기관의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전매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매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문제가 허용되는 게 아니라 전매 불가능한 것, 전매 안 되는 것. 그러면 답을 4번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17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2번 보십니다. 관광특에 건설되는 30층 이상의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는다. 맞다 틀리다. 50층 이상 부트이죠. 도시형 생활택과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공공택지 추천호수입니다. 사업체 추천호수입니다. 공공택지의 사업 주체가 입주와 모집 공고 시에 분양 가격 공시해야 한다. 맞다 틀리다. 공공택지란 네 글자 보면 가격 공시한 자는 누가? 네 글자인 사업 주체가 가격 공시해야 되죠. 그리고 5번입니다. 공공택지의 택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의자 빼버리면 일곱 글자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분양 가격 공시한다. 그래서 분양 가격 공시와 관련되어 그렇게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예, 18번은 그냥 우리 2로만 생각하고 마는 겁니다.
18번은 그냥 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분야가 사안제 정지적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인데 크게 신경 쓰지 말자. 그리고 19번 찾으셨죠. 분양 가격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사업체가 일반인에 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은 분양 가격을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그냥 1번, 그냥 성립되지 않는 질문을 해주십시오. 틀린 질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길 도시형 생활대과 관광특구 안에 건설하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의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택이라는 말 자체 썼기 때문에 1번 틀립니다. 그리고 2번 그냥 보십니다. 도시형 살택만 봐주시고 두 줄 밑에 관광특구에 건설되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는다. 두 개만 기억해놓습니다. 하나 질문 있습니다. 관광특구 안에 층수가 50층 미만이고 높이가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층수 요건은 충족하지 않았지만 높이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저것만 눈에 익혀놓습니다. 4번, 5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3, 4, 5번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번만 보고 쉬었다 하십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장관은 두 줄 밑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권자는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투기 과열지구만 시도지사가 추가로 지정권자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장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권자입니다. 2번입니다.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하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 드려야 된다. 2번 맞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바로 밑에 하급관청은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고 시군구청장에게 패싱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도지사에게 의견 청취하고 회신한다? 회신은 어디에서만? 투기과열지구에서만 등장하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는 회신 없습니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회신은 언제만 한다? 투기과열지구만. 3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했을 때 지시 없이 이를 공고하고 지정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승인 시에 해당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 승인 시에 사업 추천하여금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4번 가지고 정답 만드는 것은 이 문제만 그렇지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5번입니다. 지도회사 시군구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유지가 필요 없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해제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장관은 며칠? 40일 이내 해제 여부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40일 맞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딱 두 가지 기억하십니다.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인정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해야 한다. 해제. 그때만큼 해야 한다. 장관이 인정하면 해제하여야 한다. 방금 이거 보셨는데 다 지워버렸나? 하여튼 이거 보셨습니다. 지정 요건이 없어졌, 지정 요건이 없어졌다.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해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지정 요건 없어졌다 인정하면 해제 요청? 할 수 있고, 요청 있는 날부터 며칠? 40일 이내 해제 여부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그걸 올해는 해주셔야 됩니다. 아,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장소와 관련된 개념 지역지구 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 원칙인데 하여야 한다가 딱
4개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국계법에 국토계획법에 3개 그리고 주택법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지정사유가 없어졌다 인정하면 해제 하여야 한다. 꼭 한번 봐놓는 겁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시면 됩니다.